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자신감만 차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더 성장하며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더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현명하지 못한 자신감, 겸손하지 못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믿음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현명하지 못한 자신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환경 또한 현명하지 못한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주변에 어머 지났으면 좋아요. 어머 너무 괜찮아. 우리 지났으면 최고야. 어머 짱이야. 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과 팀을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난 사람들과의 불화가 싫어. 편해야 좋아. 라는 그런 생각에 주변에 편한 말만 해주고 좋은 말투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항상 동의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현명하지 못한 자신감을 가졌다면 그 현명하지 못한 자신감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결정을 항상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순간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현명한 자신감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믿음, 나이스한 스피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입니다.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하지 못한 자신감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인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것에 눈을 돌려 자신의 것을 다른 것들과 연결해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해봤자 나한테는 안 돼 라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현명한 자신감은요,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넓게 보고 더 좋은 것을 수용하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그리고 나의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우고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세 번째는 자신의 무능력의 극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전문가다. 여러분, 해학적으로 돌려서 말한 건데 이해가 가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말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일상에서 큰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지를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죠. 이것이 현명하지 못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아는 상태인 의식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태의 개발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연습을 요합니다. 의식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때 의식적인 연습을 할 때 현명한 자신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식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처럼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자신이 무능한 것에 대해 더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의 능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주제에 대해서 숙달 하기 위해 충분한 경험을 꾸준히 쌓게 되면 현명한 자신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스피치가 괜찮아. 자신의 기술과 생각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내려놓고 배우며 훈련받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야 현명한 자신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현명한 자신감
잘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현명한 사람으로 현명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